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소속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재근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 1일 앞으로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아직 선거구조차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개특위에서 논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어떤 선거구에 출마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되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논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 천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하고 그 다음에 7개 정당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서 정치개혁을 위해 다당제 정치개혁,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보장된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은 참석자들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박인기 예비 의원님 오셨습니다. 녹색당 김혜원 공동대표 김유리 예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당 오태양 대표님 오셨습니다. 시대전환 김태훈 도봉구 의원 예비 후보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의 정치개혁 공동행동 단체들 회원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발언은 가나다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부터 할 텐데요. 용혜인 의원님 다음에 정의당 여영국 대표님께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혜인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1번 싫어서 2번 찍고 2번 싫어서 1번 찍어야 하는 이 강요된 선택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사실 정치를 바꾸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던 이번 대통령 선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과 비전은 사라져버렸던 지난 대선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교체에 대한 화두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정치교체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또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정치교체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교체 화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누가 여당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지난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밝혔던 의지를 대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과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에 대한 뜻을 밝힌 만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치개혁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불과 60여일 남았습니다. 사실상 대선 직후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의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결선투표제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에게만 발언권을 보장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했던 불공정한 방송 토론 역시 모든 후보자들에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룰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조차 게임의 룰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정치개혁은 영원히 반쪽짜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정책결정과 집행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정당들 역시 자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3당 간의 논의로만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를 원외에 있는 정당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권한과 형식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정개특위를 원내 모든 정당들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화돼 원외 정당들과의 많은 간담회,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찌르지도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반영될수록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정치개혁이 지금 정치권의 현안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혜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참석자 중에 시대전환 신재 대표님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빼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소속당 신재 대표님.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언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3분,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3분씩을 지켜주시는데요. 혹시 3분을 넘는 분이 계시면은 저기 예, 표시가 나갈 테니까요. 시간들을 꼭 지켜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호 한 번만 딱 외치고 다시 여영국 대표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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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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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영국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시민들의 민심이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통합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뜻이 정치개혁을 막아선 국민의 힘에 의해 자초될 위기입니다. 시민들이 0.7% 대선 성패를 가른 것은 결코 국민의 힘이 더 나은 정치 세력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더 깨끗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신투표를 사표라고 급박하고 최선이 아닌 자하게 투표하도록 강요한 기득권 양당 정치의 결과고 대선이 끝난 지금도 양당 정치의 형태는 더욱더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만 끝나면 돌변하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치교체하겠다며 약속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내걸었던 후보 단일화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신이 선거용 소신이 아니었다면 법안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 민주당이 진정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13개 광역시도 의회에서만큼은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정치개혁 제도 개선 입법 의지를 밝히고 입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 정치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지개 연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행국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님, 그 다음에 박인기 예비후보님께서 나눠서 3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 공동대표 나도원입니다. 2018에서 19년까지 3년 반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회 안팎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동안 비례대표제, 무늬만 연동안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여기까지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비례여성정당, 소위 괴뢰위장정당의 출현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습니까? 결선투표제 그렇게 도입해낸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던 것이고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입니다. 지방선거 때 3인 선거고요. 거대 양당은 복수공천을 통해서 그마저도 중대선거구제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점, 불량식품, 전문, 대기업 앞에 서 있습니다. 국회의 이름입니다. 이 자리에 주영우, 권인기, 박인기 예비후보와 함께 와 있습니다. 그 제가 못한 이야기를 박인기 후보한 통해서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기초위원 준비하고 있는 박인기입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가 아무리 많은 물자를 생산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온갖 부조리, 불평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불평등, 지역 간의 불평등, 이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불평등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들, 이것을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내는 것들,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이 정치 체제,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국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등한 요소들 제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딱 이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불평등에 시달리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빈자와 약자들은 계속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안 된다고 하면 전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도원 대표님, 박인기 후보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녹색당 김혜원 공동대표님, 김유리 은평구 의원 예비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당의 공동대표 김예원입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두 거대 기득권 양당은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독식해온 건 익숙한 일입니다. 가장 진보정당의 의석이 많았다던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고작 10석 안팎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념을 초월한 소수정당과 다양한 계층, 성별, 직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 같은 후보, 복수공천, 지긋지긋해진 지 오래입니다. 선출할 수 있는 의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가 다양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가로막는 선거 여야는 소수정당 후보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선거구 쪼개기를 멈추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개혁에 앞장서십시오.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 도입 및 확대를 빠르게 논의하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기초의회 예비 후보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리하였습니다. 저는 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유리님께 이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제 말고 다당제 왜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치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의석에서도 그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언제나 양당제였습니다. 정말 민심이 그래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승자 독식 다수 대표제는 양당제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심 그대로 선거, 1인 1표의 등가성,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는 비례대표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거법에 명시된 4인 선거구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처럼 전부 다 쪼개야겠습니까? 6.1 지방선거부터는 사표 막는 4인 선거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인 선거구제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 당이 반대합니다. 선거구 확대하면 관리하기 어렵다. 생활형 밀착정치 안 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구역 커지면 의원의 수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구의원입니다. 동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원은 해당 동 유권자의 대표자이자 전체 자치구의 구의원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당은 반대를 거두시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 개혁에 발 맞추시기 바랍니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유리 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미래당 오태양 대표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당 대표 오태양입니다. 새 민주당 지도부가 진정성을 가진 지방선거 정치개혁 이행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주체인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촛불의 민심과 희망을 저버리고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시대를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당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길에 민주당이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셋째, 4년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일에 민주당이 주역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정말 우리는 민주당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까지 앞장서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정치 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키십시오. 또다시 지난 과거처럼 말 바꾸기, 생색내기, 누더기법 만들기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행 2인 선거구를 3에서 5인 중선거구로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줬다 뺏는 선거구를 두고 마치 정치개혁 생색내기로 할 일 다 한 것처럼 민주당은 과대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개혁 진전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세 가지를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기초의회 3에서 5인 중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정치력을 다수당으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합의 처리가 어려워서 선거법 개정이 좌절된다면 광역시도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2인 선거구를 충분히 폐지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개혁 진정성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셋째, 범야권 연합정치를 위해 기초의회 다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줄여서 소수 정당에게 양보하십시오. 5인 선거구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바꾼다 한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명씩 출마를 시킨다면
그것이 4인 선거구나 3인 선거구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실질적인 다당체 정치 개혁을 연합 정치를 통합 정치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이행할 힘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개혁 실패를 무한 반복하지 맙시다. 작은 출발이지만 이번에는 작은 성과라도 꼭 정치 개혁의 기초 위에서 지방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제7공화국 개헌과 의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정치대개혁에 함께하고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양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구호를 한번 다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대양당 의석 독식 이제 그만 피켓을 앞쪽으로 조금 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만 네 번, 세 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거대양당 의석 독식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다당제 부정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실천하라!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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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시대전환 김태훈 도봉구 의원 예비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대전환 도봉구 구의원 예비 후보 김태훈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로 넘어서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가난, 민주화 시대에는 독재에 맞섰다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근데 이 양극화는 앞선 두 시대와 다릅니다. 가난과 독재에 맞서 우리 국민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두 시대였다면 지금 양극화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각자 도생이 마치 옳은 듯이 옳은 길인 양, 옳은 삶의 방식인 양 착각하게 만들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이 바로 정치이고 그 정치의 개혁의 바로 시작이 이번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선거구제가 된다고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 정당에서 후보를 두 명씩 다 나와 후보를 내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정당에서 하나의 후보씩만 낼 수 있도록 양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훈 예비 후보님 무척 짧게 해주셔서 진행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로 온통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고작 0.7% 차이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민심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심의 왜곡을 만든 선거제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역사에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은 없다 하지만 만약 결선투표제가 대선에서 도입됐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결국 잘못된 선거 제도는 민심을 왜곡시킵니다. 거대 여야가 97%의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곳 국회에서도 97%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민심이 반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은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이 왜곡된 민심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때문에 저는 정개특위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을 핑계대지 말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답게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서 이 정치개혁안을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국민의힘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함께 지지하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함께 힘모아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재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석훈 정치개혁 공동행동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각 정당들에게 바라는 바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제2단계 정치개혁을 공개적으로 아마 출범하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시민사회 제 정당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파도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공통의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 뭐 이런저런 이야기 앞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극히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뭐 3인, 3, 5인 선거구제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득표대로 의석수가 나눠지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 제대로 된 그런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그 총선이나 또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해서 제대로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단체장 대통령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최소한의 요구, 최소 강령 정도가 될까요? 최소한의 요구를 갖고 아마 저희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요구만 해가 안 되고 실제로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담합 구조를 깨는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한편으로 심판의 대상이지만 개혁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힘을 모으도록 견인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함께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요구사항은 지방선거뿐이 저 수준의 요구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국민적 의지를 모아내고 그 모아낸 의지를 저 열기를 가지고 총선 대선의 선거제도 계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너무 사실은 뭐 다당제 좋긴 하지만 다당제인데 너무 당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또 유권자들은 유권자들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도 반드시 좀 뭐 제가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좀 여러 당들이 이 구동존이라고 합니까? 이런 노력들을 함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기 쉽게 좀 그렇게 잘 좀 모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석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그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켓을 머리 위로 조금 높이 들어서 하는데 자 거대 정당 이거 말고 그 다당제 보장 선거제 개혁으로 한번 다시 돌려서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피켓을 조금 강하게 흔들어 주세요.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실천하라.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개편하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지역구의 여성후보 30% 이상 의무 공천하라. 공천하라. 예, 이제 피켓 내려주시고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님하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님께서 앞쪽으로 좀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이 국민의 살 길이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비례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정당이 임무를 방기한 결과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려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입법 조항을 어겼다. 국회의 임무 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을 강조할 수 없게 하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 속에 대선 직후 정기특위는 공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TV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입버릇처럼 다당제 개혁을 부르짖어왔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광역위의 정수 조정을 강변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회방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성, 노동,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워지고 차별과 혐오, 증오와 선동의 정치가 난무한 선거였다.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규정하면서도 양대 정당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거대 양당이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그 결과는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다당제 정치개혁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국민의 삶을 바꾸어내기 위한 절절한 과제이다.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구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어절 세 번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하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라! 하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하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라! 허용하라! 하나,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니라 정액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라! 확립하라! 하나, 국회 의석 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기호제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하나, 지역구에 여성 후보 30% 이상 의무 공천하라! 공천하라! 하나,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실천하라! 2022년 3월 28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준비된 건 아니고요. 자, 지금 7명 그 피켓, 큰 피켓 들고 계신 분들 들어주시고요. 이분들이 가운데, 자, 여기에 7글자를 새기는 겁니다. 7명씩 위쪽에 3글자, 아래쪽에 4글자 이렇게 서는데요. 7명씩 동그랗게 모여주시고 그 이 다당제 정치개혁은 그 안에서 꽃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7명 정도씩 앞쪽에 7명 4그룹 앞에서 보면 엄청 예쁩니다. 자, 이제 피켓을 들고 저 구호를 좀 외쳐보겠습니다. 다당제 보장 선거제 개혁 실시하라. 양당의 정치 독식 중단하라.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자, 글자가 약간 조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두 분이 이쪽에 두 분이 앞쪽을 조금 당겨주세요. 예, 조금 확인되게. 그리고 저쪽 다짜도 좀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당짜도 조금 보여주시고. 예, 앞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예쁘게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당제로 정치개혁 실시하라.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네, 고맙습니다.